자연의 선택과 태화, 비밀을 꿰볼까요? 생물의 기원을 연구한 초기의 과학자들은 생물을 무생물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는 자연 발생설 또는 생물은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는 창조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859년 다윈은 생물의 종은 자연 선택의 결과로 생물은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자연 선택설을 발표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생물의 화석 연구, 비슷한 동물의 신체 구조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생물의 진화의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연의 선택으로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 수억 년 전에는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이 긴 기린은 먹이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잔손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윈은 환경에 더잘 적응하는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번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화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에 적응한 결과, 사라진 고래의 뒷다리. 고래는 지느러미를 가진 어류의 모습을 지녔지만, 아가미가 없는 포유류입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고래의 유전자가 육지에 사는 하마에 가깝다고 밝혀냈습니다. 수억 년 전에는 육지에 살았던 고래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갔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뒷다리가 퇴화한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연의 선택과 퇴화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땠나요? 감사합니다.